어스름한 새벽녘, 동해바다에 의문의 불빛이 보입니다.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31호 11노트에 공해 중의 일본 해상보안청 11선 관도ありますか? 응답이 없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일본 함정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땅, 독도입니다. 선상에서뿐 아니라 저 높은 하늘과 바닷속에서도 항상 독도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삼봉호의 이야기입니다. 독도는 1년 연중 뭐 안개 속에 뭐 악천후 속에 날씨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항상 홀로 서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매일 지켜봐서 그런지 많이 익숙해서 그런지 외롭다는 생각은 뭐 삶은 누가 자꾸 바라봐주면 외롭지 않다고 봐야죠. 동해 무코항의 날이 박자 5,000톤급 삼봉호가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함정 안은 출동하기 위해 배에 막 승선한 해경들로 분주한데요. 이 배는 많이 복잡해서 예. 길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배 구조가 비슷해서 제 침실을 찾아갈 수가 있네요. 배 안을 구비구비 돌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네요. 야. 뭐 간단하게 야식으로 먹을 만한 게 라면이랑 그냥 뭐 군것질거리 하고 뭐 물티슈 하고 물. 안녕하세요. 활기 치시네요. 두 분은 어느 파트세요? 저는 안전이요. 안전이요? 네. 저분은요? 저는 항해입니다. 여러 날을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에 출항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죠. 육지와 작별에 홀로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없습니다. 출항, 5분 전, 출항용 배치. 육지와 연결된 통로도 걷어드립니다. 이제 출항 준비를 끝난 거예요? 네, 이제 허줄 걷고 하면 됩니다. 출항합시다. 네. 이륜 충격기 완료! 우연풀! 함수함이 우연풀! 7박 8일로 예정된 독도근의 경비 출동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출항할 때는 어떤 기분 드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독도 경비를 나가니까 독도에 관한 뭐 상황이 생기거나 뭐 진입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게 가장 큰 우려스럽다. 아무 상황 없이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출항 후 4시간 정도 지나니 울릉도가 보이네요. 예, 수고 많습니다. 울릉도에서 몇 시에 출항했습니까? 10시에 출항했습니다. 예, 오늘 그 승선원 지금 몇 명 편승해갖고 이동 중입니까? 이게 436명입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16번 대기하겠습니다. 이날 겨울에 쉬었던 독도행 여객선도 첫 출항입니다. 저희가 그 여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객선 항로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그 근접 감시 뭐 안전 계도 방송도 하고. 저기 보이시나요? 어느덧 독도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삼봉호가 독도 근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임무 교대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5002랑 당직관입니다.
폭포 영향을 줬네. 우리 어선 천금호동 매측이 조업 중에 있으며 어떻게 상황 없습니다. 예, 그 상황 잘 양지했습니다. 저희는 1440분격에 경비구역에 도착해서 기본 경비 임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박 8일의 경비 업무를 마치고 이제 무코항으로 복귀하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독도 바다는 삼봉호가 지키겠습니다. 항해 내내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전방만 뚫어지게 주시하는 이분들. 바로 이런 걸 찾고 있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부위에 로프가 그물이 걸려 있거나 밑에 아니면 통발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로프가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 스크류에 감길 수가 있어요. 6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독도 해역을 지키는 삼봉호. 실제 배수톤 수가 6,300톤이 넘어 우리 해경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독도 순찰을 마쳤고요. 이상 없이 독도가 저희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이상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독도 남쪽으로 가서 약 한 20km 정도에 가서 지금 그쪽에서 남쪽 방향을 더 집중 경비를 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지는 최동단 독도. 삼봉호의 밤은 더 깊습니다. 왜 불을 안 켜고 근무하시는 거죠? 야간에는 함정에서 그 밖에 있는 선박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쪽 안에 조타실이 밝아버리면 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야간에는 이렇게 그 등화관제를 해서 좀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서 밖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야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승조원들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향하고 있네요. 잠든 바다 위 삼봉호의 불빛은 오늘도 반짝입니다. 조타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으로 추정되는 의심되는 선박이 독도 남동방 한 30마일에서 독도 동쪽 방향으로 지금 코스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 고지 확보. 도계 132도 19분. 331도 11ノットで航海中の日本海上保安庁巡視船こちら韓国海洋警察である。 답을 기다려 보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그 사이 독도 해역에 더 가까워진 일본 선박. 한참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고치라 한국 해양 경찰. 기선의 1000명. 오네가이시마스. 파파 리마 71 이와비. 독도와 대한민국의 領土であり, 귀국과 독도 領海線 外側を 안전히 航海してください. 일 해상보안청 출항을 연, 선박 출항을 연 함청호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함장님. 삼봉호 전체가 비상입니다. 우리 쪽에서 분명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일본 선박의 불빛은 더 또렷해졌는데요. 해상보안청 선박 속도 속력 상승했습니다. 코스 345도 15.5 나트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일본 함정 촬영 영상은 해양경찰 전체로 즉각 공유됩니다. 예, 이건 지금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서와 그다음 지방청, 그다음 본청까지 실시간으로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영상을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일본 함정, 그 정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PL-71이라고 여기 선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들이 이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자료를 많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거리까지 왔습니다. 삼봉호의 심장, 기관실도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일본 함정을 따라붙기 위해선 삼봉호의 기관에 힘을 더 불어넣어야 합니다. 일본 순신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엔진이 이제 급격히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의 고속으로 따라가거든요. 일본 순신선 속력이 저희보다 사실은 빨라요. 이제 그런 배들을 따라가려면은 이제 고속으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신경 쓰이죠. 출동 대기 중인 항공대. 일본 함정의 독도 접근은 집요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죠. 그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자기 영토라고 지금 오기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그 화가 나고 특히 그 독도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해양경찰 정원에서는 상당히 그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오전 4시 47분에 레이더에 포착된 일본 함정은 6시간 넘게 독도 영해 밖에서 맴돌기만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 요 표시가 지금 저희 본함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타켓이 1 해상 보안청 함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독도고요. 아마 점점 이 타켓이 흐려지거나 그러고 나서는 아마 삭제가 될 겁니다. 상황급 1 해상보안청 함정 소실 상황 대응요원 배치 해제. 이제 좀 긴장되는 그 상황은 없는 거네요? 예, 이제 좀 속이 후련합니다. 언제 어떨 때 얘들이 뭐 저희 영해의 내측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응 태세는 유지하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하죠. 그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주일 넘게 함정에 있다 보면 가장 그리운 사람, 가족이겠죠. 예, 좀 피로가 풀리네요. 도전 골든벨에 출연했던 딸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리얼로 이렇게. 지금 독도 근처에서 관찰 근무를 하시는 해양경찰이신데 지금 배에서 계실 거예요, 아마도. 아빠 만나면은 어떤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얘기하나요? 치킨 사달라고. 치킨 사달라고. 엄마보다 아빠가 야식도 잘 사줘서 그래서 아빠 먹고 치킨 사달라 그래요. 수민이가 이 영상을 보게 될 쯤엔 아빠는 아마 독도 바다를 지키러 나가 있을 것 같아. 아빠는 수민이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 수민아, 용기 내서 도전 골든벨 꼭 울렸으면 좋겠어. 수민아, 화이팅! 사랑한다.
대학 입학식 당연히 못 갔죠. 또 출동 나와 있어가지고. 항상 뭐 아빠의 또 직업에 대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승조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독도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 독도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떠세요? 매일 새롭습니다, 독도는. 바다가 똑같은 바다지만 매일 그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틀리듯이 독도도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지만 제가 보는 독도는 항상 매일매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눈 덮인 독도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해무가 바닥에만 깔려서 머리만 보이는 독도도 있었고 또 그 어떤 독도의 변화된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이 해양경찰의 또 역사와 같이 함께 하니까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끝 독도에 새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갑판 위에선 보트를 내릴 준비가 한창입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작업까지 하려면 더 고될 텐데요. 가봐요. 너 가봐. 술 바깥으로 내줘. 체력도 좋아야겠어요. 계속 운동해야 돼요. 계속 가봐요. 해경도 육상경도 있고 또 네. 대북미포잖아요. 이제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경비함정을 선호합니다. 해양경찰의 꽃은 경비함정이기 때문에. 꽃이 되고 싶고. 네, 항상. 독도를 지키는 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전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해바다 가운데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땅 독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가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는 언제나 독도를 바라보는 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